좋은 아침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계일입니다. 계일은 뭡니까? 바로 이제 간녀 지동이 날이고요. 돼지는 돼지인데 검은 돼지가 나타났네. 그죠? 예,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무인, 무진, 무어, 무시, 무실, 무자, 무자이를 좋아하는데 이것을 무계합파라 합니다. 그죠? 아주 온화하고 총명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죠. 예지력이 뛰어나고 그죠?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돼지는 뭡니까? 양도 좋아하고 토끼도 좋아하고 범도 좋아합니다. 돼지는 뱀도 싫어하고 용도 싫어하고 같은 돼지도 싫어하겠죠. 오늘 검정색 옷을 입으시고 숫자는 1자 6자로 쓰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개수는 이제 기를 싫어하겠죠.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예, 기축기를 싫어하고 또 정화도 싫어합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예, 정유, 정예, 정축민란을 싫어하겠죠. 직업으로서는 공무원, 제조업, 그죠? 약사, 의사, 교수가 좋고요. 탈모병, 그죠? 위장병, 전립선, 산부인과 쪽을 조심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자, 띠별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띠별 운세, 지띠 볼까요? 아, 또 지띠 오늘 소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매매운 좋고, 사업운 좋고, 금전운 좋고요. 아주 소득이 가득한 그런 날이 돼서, 예, 그러나 오늘 연애운은 보이지 않고요. 건강운은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도 오늘 해자축 수극이죠.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소득이 금전운이 좋고, 매매운 특략, 이 사업 모든 게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오늘 여기도 연애는 없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는 인의 한목이 역시 육합이 들어와서 좋은 만남이 있어 좋은가 재혼을 하게 되고요.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이사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는 그런 운이에요. 그죠? 오늘은 해몸이 삼합이죠. 그죠?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날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니 원진살이 들어왔는데 그죠? 오히려 이별 뒤에 그죠? 전화 이북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전에는 좀 조심하시고요. 오후에는 오히려 금전운, 사업운, 매매운 다 살아나는 그런 운입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역시 사회충이죠. 그죠? 이별이 있어서 오늘 마음을 다치는 그런 날이고 구설수, 그죠? 교통사고, 낙상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좀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약간 이별이 있고 약간 구슬수가 있네. 입이나 그죠? 차를 낙상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금전운, 연애운, 사업운은 다 괜찮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소득이 가득한 날 해몸이 삼합이죠. 그죠? 그래서 금전운, 사업운,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청약운 모든 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사업이 가득하고 그죠? 소득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연애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는 오늘 약간 이별이 있네. 그죠? 남자 꼴 보기 싫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별에서 마음이 좀 꿀꿀한 날이고요. 이런 날은 막걸리 한잔 하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아주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그죠? 매매운, 성사운, 일사운, 금전운, 연애운 모든 게 좋고 그런 일질입니다. 자, 해해 자영이죠. 그죠? 자영이 들어와서 연애는 없지만 일은 바쁘고요. 돈이, 돼지띠는 돈이 많이 되는 거, 승진, 금전, 뭐, 사업은 다 좋은데, 돼지띠는 오늘 연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시고요.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